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성입니다. 보고서 작성 기타. 오늘 보고서 마지막 시간이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실 내용은 이미 우리 폼에서 작업했던 내용들,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날짜하고 페이지 번호 표시하는 거죠. 어디에다가? 보고서에다가. 그래서 now 그럼 현재 날짜, 시간, 데이트 오늘 날짜, time 시간이죠.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디자인 탭의 컨트롤 그룹에서 그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텍스트 상자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날짜 및 시간을 구하는 함수를 입력해 주면 돼요. 뭐 는 타임, 는 데이트, 그죠? 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를 선택하게 되면 날짜와 시간이 출력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탭의 컨트롤 그룹에 가시면 날짜 시간 클릭해서 날짜와 시간 삽입할 수도 있죠. 이건 이미 우리가 폼에서 봐왔던 화면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죠. 자, 날짜 및 시간, 날짜 포함, 그 다음에 시간 포함, 바로 이거.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 출력도 마찬가지예요. 그 보고서의 페이지 번호가 자동으로 출력되도록 하는 기능이고, 그래서 디자인 탭의 컨트롤 그룹의 페이지 번호 마찬가지, 형식, 무슨 무슨 페이지, 몇 페이지 중에서 몇 페이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맞춤 줄 수 있다는 거죠. 아울러 인쇄 미리 보기를 하면 나타난다라는 거. 자, 어렵지 않고요. 자, 요번에는 이제 이건데 얘는 좀 시험 문제에서 잘 나와요. 이거는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페이지 번호식. 예를 들어서 는 그냥 페이지, 그러면 이제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찍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는 페이지 앰퍼샌드 땡땡이 페이지 땡땡이, 그럼 무슨 무슨 페이지 이렇게 찍혀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요건 는 페이지 앰퍼샌드, 그 다음에 요 이제 대시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슬래시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앰퍼샌드가 또 왔어요. 그 다음에 페이지 S, 그러면 전체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 하고 한글로 또 페이지 이거예요. 됐죠?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앰퍼샌드 두 개 있는 거 조심하시고, 문자는 이렇게 땡땡이 들어간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는 앞에가 전체 페이지 중 이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앰퍼샌드 들어가는 거 조심하시고, 몇 페이지, 그죠? 그 다음에 페이지, 그래서 10페이지 중 몇 페이지, 그죠? 그 다음에 포맷을 줄 수도 있어요. 페이지를 세 글자 땡땡 000으로 줬기 때문에 1페이지라도 001, 002 이렇게 찍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페이지 번호식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집계 정보 표시 당연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도 가능합니다. 자, 집계 정보 표시해서 보고서 머리글이나 바닥글의 함수를 이용해서 집계 정보를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디자인 보기 선택하고 난 다음에 보고서 머리글 바닥글에 텍스트 상자 컨트롤, 그 다음에 이제 집계 정보를 갖다가 그 구하는 식을 구한다, 그 입력한다라는 거죠. 아울러 인쇄 미리 보기에서 집계 정보가 출력된다라는 거. 날짜 시간 같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도 줄 수 있어요. 우리 엑셀처럼 그 디자인의 글꼴 그룹의 조건부 서식이고, 그 다음에 만능 문자 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 대화 상자에서 최대 조건 3개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특정한 컨트롤 값에만 서식을 설정해 주는 조건부 서식. 자, 엑셀 생각하시면 되죠. 자, 우리 보고서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다른 형식으로 바꿔 보내기. 뭐 어렵지 않죠.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액세스, 또 엑셀, HTML 문서, 텍스트 파일, 서식에 있는 RTF, 이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뭐 XML 이렇게 이제 보낼 수 있는데, 조심하실 건 뭐냐면은 다른 형식으로 바꿔 보내기인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건 지원이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MS 워드는 지원되지 않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007로 와서 쏙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서식에 있는 RTF 리치 텍스트 포맷으로 내보내게 되면 MS 워드 파일이 열리면서, 그렇죠? RTF로 내보내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서식에 있는 텍스트니까 RTF니까 MS 워드는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MS 워드로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원되지 않음 그러기에는 조금 무리가 가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이제 없애버리고요. 그냥 서식에 있는 텍스트 RTF.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잠시 후에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외부 데이터 보면
화면을 좀 넓힐게요. 이게 넓히면 여기 워드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이 워드를 누르게 되면 RTF,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식에 있는 RTF로 나가요. 근데 여기 워드라고 써 있으니까 워드로도 나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워드는 안 된다 그러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2003에서는 안 됐는데 2007에서는 이렇게 RTF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드도 된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거는 어떤 의미인지 아마 충분히 이해 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보고서 마지막 섹션 강의해 드렸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